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임해 삼평동 지역구를 둔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으로 성남시는 가족구조의 변화로 65세 노인 인구가 2023년 6월 현재 148,688명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돌봄에 대한 통합 요구 증대 및 시스템의 빠른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노인의 만성 질환, 치매,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노인의 안전한 이동 수단 지원 등 총 11가지에 대해 통합 관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고령 친화 산업 연계 및 IoT 활용 통합 디지털 돌봄 사업도 포함되는데 4차 산업 중심 도시인 성남시에서 400여 고령 친화 용품과 의료기기 산업이 소재하고 있어서 고령 친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첨단 도시 성남시가 노인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최고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